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저희가 망대를 25시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일 없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또, 말세 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또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상태, 구원 주신 하나님이 자녀의 상태인데 저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또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나에게 들려지고 또그 말씀이 24시간 함께하고 적용되고 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 저희가 그 전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는 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는 그런 분들과 포럼을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혼자, 심지어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사모늘을 붙잡고 기도 수첩을 붙잡고 예배도 해요. 그런데 주일 강단 말씀, 주일 예배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리고
주일 강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자와 그냥 갈급한 자와 사명자의 차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갈급한 자는 분명히 예배도 따라다니고 전도 훈련의 메시지 훈련은 늘 따라다녀요. 그런데 내 강단, 주일 내 강단에 그 예배는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적 치유, 영적 문제 속에서 치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도 운동도 일어나게는 하셔요. 그런데 제자는 안 붙이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자들은 전도 훈련도 열심히 따라다니기도 하겠지만, 주일, 내가 속해 있는 주일 강단의 예배를 굉장히 생명줄로 붙잡고 예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크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곳곳에 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일 강단의 말씀, 예배, 주일 예배, 굉장히 제가 다시 한번더 점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주일 강단의 예배가 하나님 나의 생명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저희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요. 또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어떤 정확한 언약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언약, 절대로 해방받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번 주에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은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이 시대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나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더 붙잡아야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숨겨둔 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 숨겨둔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역사해 가시는데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언약부터 붙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는지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24 기도를 누렸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11별단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미래를 언약 붙잡은 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또 응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그길 가운데 남은 자, 렘넌트는 영적 서밋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영적인 그 서밋부터 먼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땅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의 그 나라, 애굽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되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보디발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서밋이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심부름하는 서밋이었고요. 또 감옥에서도 심부름하는 서밋이었습니다. 그 노예로서, 죄수로서 아무것도 본인이 결정하고 내릴 수 있는 본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산업과 학업 위에 학업과 산업이 서밋에 되기 전에 영적인 서밋부터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응답은 시대를 앞서가게 하십니다. 시대를 앞서간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육신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또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업계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셔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영적인 세계부터 보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존재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 공중권세를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해방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또 완전히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할수 있는 완벽한 해방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원내스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원내스의 축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때로는 문제와,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위기,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마저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누구의 선이냐?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알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그 망대가 세워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어제 한 전도자와 함께, 한 제자와 함께 포럼을 간단하게 저희가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교회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흐름 안에서 40일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집중은 본인이 기도하고 있었던 현장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40일 집중을 하는데 완전히 불신자였던 그 학원, 그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을 하는 원장, 그 원장님의 유치원에서 40일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장님이 완전히 불신자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에 반응하고 전도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 엘리트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문제, 그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라고 하는 가면,
그 가면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적 문제, 무기력과 그 완전히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가문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남편이 약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약사인데도 그 약사로서의 한 번도 결혼 10년 동안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런 가슴에 절절히 아픈 상처와 영적 문제를 가진 하나님이 말씀과 복음과 전도에 반응하며 정확한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제자와의 만남 뒤에 또 다른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유치원의 원감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예배 도중 그 예배를 하고 있는 여정 속에 시간표 속에서 그 원감 선생님의 조카가 20대인데 영적 문제가 발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정신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감 선생님이 그 조카가 때문에 병원을 가야 돼서 출근을 못한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게 완전히 귀신 들린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거, 이분이 함께 그 양육하고 있는 그또 다른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가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문, 무속의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 가문에 그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귀신이 그 장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해에 저희가,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저희가 말씀 받았던 게 25의 망대고, 또 하나님 나라의 25라고 하는 저희가 한, 올한 해에 또 말씀 제목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25입니다. 24는 인간의 그 시간표지만,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귀신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 또이 복음운동을 함께할, 전도운동을 함께할 제자를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영적 서밋의 그릇을 만들고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 그 강단의 말씀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누렸던, 제가 계속 기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해, 라고 하는 종교적인 적용을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조금 아프면서 누워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스탠스를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해라고 하는 거기서 딱 머물러 있었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거기에서 벗어나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 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24죠. 저희가 24,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털어놓고 사는 것이 24 서밋타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4그 말씀을 틀어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시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성취하는
그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으로 영적 서밋으로 앞서가는 미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시대를 앞서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시간 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25의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게 하셔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긴 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긴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리스도를 2, 3천과 5천 종족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업의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일어나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래를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로를 수축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